안녕하세요. 워터! 야! 아니야. 아, 이 톤이 아닌데. 워터! 야! 이 톤인데. 입니다. 아, 제가 오늘 지금 10시 47분. 아, 오늘 사실, 막내가 쉬는 날이라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상차를 하고 막 정신없이 상차하고 정신없이 와서 정신없이 한 구역을 끝냈습니다. 가는 길에 영상을 좀 찍을까 했는데 좀 살짝 졸리기도 했고 뭐 그냥 땀도 많이 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횡설수설하면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려고 어제 보니까 또 구독자분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6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살기가 퍽퍽하다는 거겠죠. 이 배송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물량이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좀 잡고 어려운 구역을 제 메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의 이제 구역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의 구역인다고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제 예전에 기존의 루트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물량이 많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석관동 자체에 그 시장통 라인은 새벽에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없이 이제 빨리 갔어요. 근데 뭐 생각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집만 6시 그래서 한 지금 11시니까 뭐 이제 절반 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했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약간 일부러 번동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영상 좀 찍으면서 얘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이제 월급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뭐 목표치를 많이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벌었습니다. 일반 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벌었고 만족합니다. 요번 달은 더 많이 벌 예정이고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얼마나 벌었는지. 많이 벌었어요. 기본 제가 맨날 500, 600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을 코로나 때문에 아우 땅콩 샌드 먹었는데 지금 목에 걸렸어요. 못한 거 치고는 거의 뭐 800만원 가..이 아니구나 아 700만원 가까운 수준의 금액을 벌었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 기분이 좋고 아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제 정말 쉬지 않고 달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아침에 기존의 구역하고 이제 뭐 휴무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또 조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린 게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좋게 받아들여주질 않고 저기서 좋게 말을 해도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개수 욕심을 낼 입장이 아니거든요. 워낙 제 구역 자체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리가 뭐 돼도 관계 없을 정도로 저는 만족합니다. 많이 나와요.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뭐 350개에서 뭐 180개 그 사이를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구역이 터지면 이 구역이 쪘고 이 구역이 터지면 이 구역이 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구역은 좋지가 않아요. 다 진짜로. 그러니까 줘도 안 갈라 그러는 구역이 많아요. 그렇다고 좋은 구역은 좋은 구역, 뭐 번동 같은 경우는 좋은 구역인데 거기를 줘버리면 나머지 구역은 진짜 다 썩은 구역이니까 그럼 제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다고 세 개 중에 한 개가 좋고 두 개가 나쁜 거야. 근데 한 개는 완전 나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거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쪽 라인을 생각을 하고 이제 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파트가 싫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은 진짜 아파트가 나쁜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차이인 거죠. 저는 집원이 좋거든요. 근데 뭐 집원이 왜 좋냐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집원이 좋고 집원을 하고 싶고. 또 너는 뭐가 좋냐 물어보면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 그러면 너는 아파트 해라.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교환하는 거죠. 아니면 주던지. 뭐 저는 그럴 용의가 이제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집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고바이가 섞인 뭐 장이동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당장 만약에 다른 사람 들어왔는데 장이동 가라고 준다 그래도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안 좋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매너 있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주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생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어제 뭐 기분 좋게 월급이 들어왔지만 생활비 와이프한테 주고 나머지 다 빚 갚고 잔고 한 5만원 남았나? 허무합니다. 이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벌써 허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해야죠. 뭐 예전에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 내가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다 갚아야 되고 이 내가 책임져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토도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좀 우리 애들이나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많이 미안한데 그거마저도 어쨌든 생활 자체는 쪼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백방으로 뭐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남자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충분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거를 뭐 잘한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어쨌든 이제 저의 잘못으로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 잘못이 큰 거잖아요. 뭐 저희 아이프는 잘못한 거 1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제가 다 해야죠. 근데 이제 감당을 할 정도의 이제 이 무게를 제가 이제 견뎌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힘든 거죠. 버거운 건데 그거조차도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이 생수 배송일이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적합, 정말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을 혹독하게 다뤄서 당연히 제가 잃었던 그 큰 돈을 생각나지 않게 해줄 뿐더러 잡생각이 나지 않아서 바로 자야 되고 잡생각이 안 나서 좋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막노동 노가다판 한다고 해도 이만큼 못 벌어요. 그리고 다시 뭐 에어컨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못 벌고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뭐 위치에 어떠한 뭐 그런 잘못이 생겨도. 그래서 모든 건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잘못한 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구역이든 좋은 구역이든 제가 그냥 가리지 않고, 특히 나쁜 구역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게, 나쁘지만 개수는 많이 나와. 근데 하려고 하진 않아.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좋은 거고. 전혀 어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뭐 버티고 그런 거 아니면, 아닌 이상 못 버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행복을 만족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또 큰 돈이 그냥 통장에 딱 꽂힐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20일날 돈 들어오는 것도 계산도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그냥 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더 많이 들어오고 목표한 바를 거의 지금 이루기 직전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계속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다 함께 파이팅 하면서 몸 관리하고, 저 이렇게 해도 절대 그냥 앉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집에서 운동합니다. 운동도 하고 폼 마사지 하고 항상 몸 다 풀고 자고 여러 가지를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식사 특히 도시락 저 항상 잘 챙겨 먹고요. 절대 먹는 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굶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11시입니다. 정말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조금 짧게 짰고요. 나 3월 달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분 너무 좋으니까 뭐 거기에 의견 내실 분 뭐 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일주일 그 쉬고 나서 그 정도를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루고 오늘 또 개수가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좀 많이 못 가져간 우리 조원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뭐 지역이 너무 멀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터야.